안녕하세요. TV를 만나다 오원근입니다. 황수동입니다. 지난달 이 시간에 수도권의 유흥가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요. 한 달이 지난 지금은 충청권의 종교 모임에서도 위험이 확산되는 중입니다. 정부 당국은 코로나19 전파 초기부터 종교 모임 자제 요청과 전자 출입명부 도입 등 종교 모임에서의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종교 모임에서의 감염 사례는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일부 단체와 인사는 종교 모임은 헌법상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이며 종교 모임 제한 조치는 국가에 의한 종교 탄압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정부의 자제 요청을 무시한 채 종교 모임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0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종교의 자유 안에는 종교적 행위의 자유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교적 행위란 개인의 내적인 자유와는 다른 외부로 표출되는 대외적 행위로서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또한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종교단체의 종교 행위가 소음이나 기타 여러 문제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해당 종교 집단은 종교적 행위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국가는 해당 종교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지난 4월 10일 베를린의 한 가톨릭 단체가 제기한 종교 행사 금지 조치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독일 헌법재판소는 종교의 자유보다 생명의 보호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면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독일 당국의 종교 행사 금지 조치는 헌법에 합치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방비한 상태로 종교 모임을 계속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종교 단체들도 더 이상 종교의 자유라는 말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의 자유 행사가 타인의 생명 보호보다도 앞서야 하는 가치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TV를 말하다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5월 8일 충북이 차세대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유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역의 많은 언론에서 이 소식을 전하며 충북 도정 역사에 기록될 쾌거라고 평가했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가 수조 원에 이른다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는가 하면 벌써부터 인근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CJB 뉴스에서도 방사광 가속기 관련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활용과 파급 효과를 심층 분석한 연속 보도였습니다. 자칫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지만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근의 관심사를 들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5월 11일에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시급한 과제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방사광 가속기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다음 날에는 연구의 효율성을 높여 다른 신약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또 13일에는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국내 반도체 업계가 타격을 입었는데 방사광 가속기를 잘 활용하면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를 국산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합니다. 14일에는 요즘 많이 사용하는 휴대폰이나 태블릿 PC에 들어가는 2차 전지 개발에도 방사광 가속기가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언론 보도에서 과학기술과 관련된 소식을 전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CJB 뉴스의 연속 보도는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방사광 가속기의 쓰임새를 알기 쉽게 설명해 줌으로써 유치 성공의 기쁨을 더 크게 해준 바람직한 과학 보도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5월 24일에는 지방의회의 입법 과정을 잘 모르는 시청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청주 지역 산지에서 개발 행위를 할 때 더욱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라는 뉴스입니다. 취재진이 찾은 청주시 옥산면의 한 공장 부지는 산등성이 평균 경사도가 19.9도에 달합니다.
인근 미원면이 태양광 발전소 부지 경사도도 19.8도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이 정도의 경사도에서는 개발 행위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개발 행위 허가 기준 중 하나인 평균 경사도를 기존 20도에서 15도로 강화하는 조례안을 의결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뉴스는 의원들 간 격론 끝에 경사도를 15도로 강화하되 15도에서 20도 사이는 도시계획위원회가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또 나무의 밀집도인 임목축적도는 기존 150%에서 130%로 산 하단과 정상과의 표고차에 따른 개발 허가 기준도 70%에서 50%로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이 담긴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일 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청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뉴스만 보면 확정된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뉴스의 제목도 15도 넘으면 제동, 엄격해진 산지개발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뉴스가 끝날 때서야 이 개정안이 26일 청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는 설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개정안은 이틀 뒤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미 확정된 사실이라고 받아들인 시청자들에게 본의 아니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6월 4일 CJ 뉴스는 최근 청주시가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일부 건설업자들이 타지에서 배출된 공사 폐기물을 청주에 버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청주 오송과 세종 조치원을 잇는 도로를 가보니 인도에 마대자루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길이만 20m 이상인데 모두 건설 현장 등에서 나온 산업 폐기물입니다. 기자는 대부분 인근에 위치한 타지역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치우고 나면 또 내놓고 다시 치우면 또 내놓는 일이 반복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청주시 폐기물 마대자루 가격이 40리터에 1,600원으로 세종이나 진천, 음성 등 인근에 비해 용량은 크고 가격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뉴스는 일부 건설업자들이 이런 점을 악용해 청주 인접 지역에서 공사를 해놓고 폐기물은 청주 마대자루에 담아 버리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청주시 생활 폐기물 처리량은 최근 3년 동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타지역 폐기물을 몰래 버리다 보니 가연성과 불연성 폐기물을 분리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합니다. 일부 건설업자들의 이 같은 행태는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 마대값이라도 아끼려는 이들만 탓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보다는 청주시 마대자루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저렴하게 책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격이 낮은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건설업자들의 꼼수를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뚜렷한 근거 없이 가격을 낮게 책정했다면 세금 낭비를 초래한 청주시 무책임한 행정이 문제입니다. 마대자루 가격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건설업자들이 이런 꼼수를 부릴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6월 12일에는 청주형 라키비움을 추진 중인데 급제동이 걸렸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라키비움이란 도서관과 기록관, 박물관이 영어 단어를 합성한 말로 이 세 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을 뜻하는 합성어라고 합니다. 현재 청주문화제조창 시에는 국립현대미술관과 열린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어 여기에 기록관만 들어서면 청주형 라키비움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은 이곳 옛 연초제조창에 남아있는 건물 4개 중 두 곳을 리모델링해 시민 기록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두 공간과의 시너지 효과로 시민들에게 삶의 질과 문화로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최적지라는 것입니다. 국토부의 문제 제기는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비 지원 당시의 조건에 따라 수익 사업을 통해 문화시설 운영과 재투자 등에 들어가는 세금 규모를 줄이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토부의 태도를 문제 삼기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청주형 라키비움 건설이 기존의 사업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추진할 가치가 있는 문화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국토부를 설득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보도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뉴스를 통해 어떤 사실을 보도하면 시청자들은 해당 뉴스를 무조건적인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단정적인 뉴스 제목은 시청자들에게 확정되었다는 사실 자체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큽니다. 시청자에게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언론에서 노출되는 모든 보도는 객관성과 함께 명확한 진실성을 지녀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에도 더욱 주의하는 세심한 보도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세계 자본주의의 확산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통제 불가능한 코로나 팬데믹과 미국의 인종차별 사건으로 확산된 유럽의 대규모 인종주의 시위들, 그리고 기후변화와 환경파괴로 인한 지구 생태계의 지속 불가능성을 고발한 스웨덴의 16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에 화답하고 있는 전 세계의 청소년들의 행동은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우리 삶의 방식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4일자 테마 스페셜 대전 4차 산업혁명 특별시를 꿈꾸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들은 산업시장의 변화를 이끌고 있고 또 그중에서도 차세대 핵심 인프라 기술은 미중 무역전쟁과 같은 국가 간의 안보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은 우리 삶의 일상이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해주고 있죠. 5월 28일에 방송된 테마 스페셜 도시를 깨우는 플랜 B는 이런 우리의 일상과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시민사회가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주인공은 광주 전남 지역 대학생 사회혁신 실험단 도깨비였는데요. 여기서 도깨비란 도시를 깨우는 플랜 B의 줄임말입니다. 이 청년 실험단이 조직된 목적은 1년 동안 광주 사회혁신 플랫폼과 협업하고 공공기관과 연결하여 청년들의 손으로 직접 지역사회를 바꾸기 위한 실험을 해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민주도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업 플랫폼을 꾸림으로써 사회 혁신을 이끌어보겠다는 취지인 것이죠. 이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 문제들에는 농촌 일손 돕기, 사회주택 마련, 태양광 발전 조명, 턱 없는 길 조성, 공동체 육아와 같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복잡해진 현대사회에서 우리에게 누적된 문제들은 이제 개인이나 특정 단체 혹은 정부기관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과거의 낡은 것을 새로운 방법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혁신이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에 누적된 사회적 요구들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도를 통해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해가는 것을 사회혁신이라고 합니다. 기후변화와 환경생태계, 빈곤, 청년실업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시민과 기업,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이 주목한 것이 바로 사회혁신입니다. 이것은 사회혁신을 통해 더 나은 삶을 향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가는 과정으로서 여기에는 상생을 통해 우리의 삶의 질을 바꾸어가기 위한 시민의 요구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동안 물질적 풍요와 성공적 커리어, 부와 명예를 꿈꾸는 것을 사회적 목표로 간주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등한시해왔었다는 반성과 성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와 사회적 기업이 서로 협업하면서 기존의 해법과 다른 창의적 아이디어로 사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가는 것이 바로 사회혁신의 목표입니다. 테마 스페셜 도시를 깨우는 플랜 B는 시민의 의견과 다양한 분야의 협업을 통해 광주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광주 사회혁신 플랫폼의 사례를 집중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친환경 도시인 미국의 포틀랜드 사례를 통해 사회혁신 플랫폼이 수요자의 목소리를 정책 이반자들에게 전달하는 데 매우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역 공동화의 우려 속에서 지역의 시민의식이 개방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청년 실업과 빈곤 문제를 비롯하여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에너지를 절감하고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대처하는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밀도 있고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증가하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꿈꾸는 사람들의 모습이 좋은 귀감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일이거나 다른 나라의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광주 사회혁신 플랫폼에서는 다양한 시민들이 제안한 환경 의제에 따라 폐현수막을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대신 시장 바구니나 밧줄을 제작하여 환경 오염을 줄이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의 사례를 보여주었고 또 빛고을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대중교통 이용률 높이기 실천 다짐 대회를 개최하고 자가용 없이 한 달 살기 캠페인을 벌이는가 하면 빈집과 청년들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같은 아파트의 입주자들 간의 소통을 도모하는 모습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의 성공 사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마을 평생 교육센터 모델 만들기 실험에 도전함으로써 인문학과 스포츠,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일자리 창출을 노림과 동시에 미래 학습 도시 조성 사업으로 확대를 도모하는 등 교육 혁신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도시, 즉 워커블 시티로 재탄생한 미국의 포틀랜드가 생활 환경 내에서 기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친환경 대중교통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평균 자동차 이용률 6% 감소를 이루어낸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죠. 이런 광주 사회 혁신 플랫폼과 포틀랜드의 혁신 사례들은 사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가치입니다. 영국의 레가툼 연구소는 2007년부터 경제, 교육, 환경, 안전, 사회자본 등의 항목을 평가해서 세계 번영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 레가툼 보고에 의하면 한국의 번영지수 가운데 사회자본 부문이 전 세계 167개국 중에 14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 분야 2위, 보건 분야 4위, 경제의 질이 10위를 차지한 것으로 비교해 볼 때 사회자본 부문이 142위라는 것은 매우 충격적으로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사회자본은 개인과 개인의 신뢰, 국가제도에 대한 구성원들의 신뢰가 얼마나 건전하며 또 그것이 생산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측정해주는 무형의 저력으로 간주됩니다. 제도에 대한 신뢰와 개인 간의 신뢰야말로 진정한 사회 번영을 도모하는 데 핵심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인이나 특정 기관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난제들이 축적되어 있는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삶과 일상을 혁신해가는 데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요소입니다. 테마 스페셜 도시를 깨우는 플랜 B의 방송 취지가 돋보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마을, 도시, 지구가 건강하길 바라고 또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가꾸어 나가는 것, 그리고 혼자가 아닌 사회 구성원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의 움직임. 테마 스페셜 도시를 깨우는 플랜 B는 바로 그런 실천들이 세상을 바꾸어가기 위한 행복 솔루션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또 그것을 직접 실천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들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변화란 절망에 지쳐서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나타난다는 슬로베니아의 철학자 슬라보의 지젝의 통찰력을 상기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해버린 현대사회의 청년들과 시민 대중의 절망이 만들어낸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정치 포퓰리즘이 등장하고 테러리즘과 인종주의, 파시즘이 부상하며 기존의 강대국과 새로운 강대국 사이에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현재, 안온한 정세 분석이나 거짓 희망에 의지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직시하면서 세상을 혁신해가는 사회 구성원들의 힘이 진정한 변화를 이끄는 동력이라는 점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한국에서 사회혁신은 그리 오래된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멉니다. 더욱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만으로 사회혁신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의 균형 있는 협업이 적절히 만났을 때라야만 생산적인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어디까지나 사회혁신의 주체는 시민입니다. 관주도에서 시민주도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하는 사회가 도래한 것이죠. 인류에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염원이 지금보다 더 컸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잠재력과 인류 전체의 현실적 조건의 격차가 지금보다 더 컸던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반증하죠. 그런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지역사회의 시민 역량이 크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시민력의 확대는 돌이킬 수 없는 흐름입니다. 협동과 신뢰로 만들어가는 사회혁신을 통해 우리가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더 나은 사회적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변화를 꿈꿔보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은 60민주항쟁 33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기념일 당일 서울 남영동의 옛 대공 분실에서 기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바로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 등 민주화 유공자 12명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놀랍고도 슬픈 사실 하나가 알려졌는데요. 우리나라는 건국 이후 민주화운동 유공자에게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훈장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훈장에 개별적으로 추서를 하거나 훈장보다 낮은 훈격인 포장을 수여한 일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훈장을 수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훈장이란 국가나 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게 국가에서 그 공적을 표창하기 위해 수여하는 것입니다. 훈장이 있다 없다는 사실을 통해 해당 인물을 평가할 것은 아니지만 건국 이후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직접적인 훈장 수여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민주화운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 서글프기만 합니다. 지난 2016년 뉴스타파가 보도한 훈장과 권력을 보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2016년까지 대한민국이 수여한 서훈 건수는 72만 건에 이릅니다. 이 72만 건을 모두 분석한 결과 200명이 넘는 친일 인사가 국가 훈장 400여 건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대표적인 친일 인사 민영희, 김현수, 김원근 또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체포하고 고문했던 노덕술, 신상묵, 이정용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친일 인사에게도 주어진 훈장. 어째서 민주화운동 유공자에게는 줄 수 없었을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훈장 수여를 계기로 정부가 민주화운동 전체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유공자를 발굴해 서훈을 수여하고 예우를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번 달 TV를 말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